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제임스 하든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이 3-4개 정도 있다고 하며 클리퍼스를 포함해 브루클린, 마이애미, 시카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와 링크되어 있는 마이애미에 하든이 합류한다면 어떨까요? 타이리스 맥시는 하든의 상황에 대해 그는 프로 선수이며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길버트 아레나스는 만약 매직 존슨을 포인트 가드로 분류할 거라면 자신에게 있어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는 르브론 제임스라고 언급했네요. 찰스 바클리는 스포츠 역사상 르브론의 스토리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케빈 가넷과 같은 고졸 출신 슈퍼스타들과 달리 르브론은 곧바로 NBA에 임팩트를 줬다고 덧붙였네요. 또한 바클리는 자신이 마이클 조던을 비난한 것 때문에 최고의 친구를 잃었다고 시인했군요. 르브론의 가족들은 브로니 제임스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농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브로니는 최근 심정지로 쓰러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코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루카 돈치치가 조던 브랜드와 2029년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했네요. 골스 구단이 앤드류 위긴스, 조나단 쿠밍가 그리고 여러 장의 드래프트 픽들이 포함된 패키지로 또 다른 트레이드를 노릴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역대 오직 3명의 선수만이 농구 월드컵에서 단일 경기 25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하며 지난 프랑스전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포함해 2002년 야오밍과 2019년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이를 해냈다고 하네요. 에반 포니에는 캐나다전 30점차 대패를 한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본과의 경기 4쿼터 도중 왼쪽 발목을 접질린 프란츠 바그너가 MRI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좋겠네요. 1984-85 시즌 마이클 조던이 실제 착용했으며 친필 사인도 포함된 농구화가 경매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농구화는 얼마에 낙찰될까요? 제일런 브라운이 이번 주 토요일 런던에서 열리는 빅3 올스타 경기에 참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런 고든의 네 번째 시그니처 농구화인 AG4가 출시되었네요. NBA 9년 경력의 베테랑 포워드 자마이칼 그린이 아직 팀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